한적한 무인도에서 하는 물멍 여행, 모닥불 앞에서 즐기는 불멍 여행, 자연 속 여유로움, 숲멍 여행까지 여행으로 치유받고 힐링하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나를 위한 휴식 같은 시간이죠, 우리 여행 갈래. 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도 야무지게 살아남을 것 같은 천재 이승구,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승구입니다. 예. 살아남아야지. 모닥불보다 더 뜨거운 남자. 핫. 불구덩이보다 불구덩이 이러면 안 돼. 불구덩이보다 더 위험한 남자, 크리스티안. 안녕하십니까. 예. 오, 핫하. Buenas tardes. 그러나 한편, 네, 이분은 마치 청정구역 일곱수 같아요. 다니엘. 안녕하세요, 구텐탁. 뭐 뜨거운 불구덩이도 좋고, 음? 뭐 일곱수, 음? 청정수도 좋고, 네, 네. 무인도에서 또 야물딱지게 살아남는 남자도 좋고. 너무 좋죠. 이 셋이 또 조합으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 아, 싸울 것 같아요. 어, 그래. 바로 싸울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너무 계획을 짜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 다니엘 어떨 것 같아요? 목요일 것 같아요? 아니, 아침 7시 기사. 9시 반 아침 식사, 8시 출발. 안 가, 안 가. 비건해. 아, 안 가, 안 가. 그러면 이성구 씨는, 네? 안 가? 네? 안 가요? 목적지 정하고 거서 만나고. 만나고. 네, 만나고. 밥 먹고 놀다가. 그치. 밤에 밥. 승국이는 맞아. 이렇게 잘 따라주다가 이제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네, 김윤아 씨가. 승국 씨 요즘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MC로 해설하시던데. 직접 참가자로 출전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승국 씨도 악착같이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재밌겠다. 재밌어요. 재밌고. 그 생존 서바이벌이기도 하고 약간 공익적인 느낌의 재난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시라고 하는 그런 거 느낌도 그걸 겸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실제로 이렇게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맨 처음 미팅을 왔을 때 설마 나 그런 거 하는 건가? 가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했는데, 승욱 씨는 스튜디오 패널에서 이렇게 토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 잘합니다. 참가자를 특별 출연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잘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재밌어 하긴 해요. 근데 막상 이 VCR을 봤거든요. 너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하시는 거였고. 예. 아, 토크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또 토크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아, 예. 시원하고요. 네. 아이고, 박영미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4위 삼고 싶은 다니엘 씨. 그러니까. 네. 4위로? 우리 보통 이제 사이 삼고 싶다, 뭐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 뭐 우리 아빠가 좋아한다 이러면 조금은 지루하죠, 느낌이. 또래에겐 안 통한다고 들릴 수 있거든요. 그치. 그렇지만 다니엘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다니엘은 뭐 진짜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장인어른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러버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하여튼 누구랑 결혼하는지 꼭 두고 봅시다. 지켜봅니다. 네. 지켜봅니다. 네. 지켜봅니다. 네. 그리고 네. 신혼여행 어떤 스타일로 가는지 지켜봅니다. 지켜봅시다. 진짜. 네. 아침 7시 기사. 네. 홍은영 씨가 매주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승국 씨 얼굴 처음 봅니다. 오! 목소리로 제 혼자 얼굴을 상상해보다 너무 궁금해서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큼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다른 아니,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지적이고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 이제 약간 좀 늙지 않은 박사님 정도의 어떤 포스 생각했다가 아우 상콤해. 자, 아이돌 노래 하나 큐. 아주 상콤해. 아주 세기를 박아줍시다. I'm too spicy. 스파이시 사랑해주세요. 스파이시.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그 목소리만 듣고 얼굴 상상했다가 맞아요, 봤더니 맞아요. 내가 상상했던 완전히 반전이 완전히 반전이죠. 5788님이 크리스티안 오늘 하얀 셔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선이라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얀 블랙 앤 화이트로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데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오케이. 아니 근데 데이트하기 너무 데이트. 포만한 거 아니에요? 아 데이트인데 예. 이제 아 좀 저를 상대방이 아직 몰라요. 썰렁해. 오늘 얼마나 날씨도 좋고 얼마나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오늘? 이제 알았다. 이제 상대방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근데 메모를 못 받았나 봐요. 우리가 화이트 이렇게 했는데 너무 뛰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오늘 다 화이트인데. 다 화이트인데 지금. 승국이도 뭐야? 그러니까 나도 그 단톡방에 껴달라고요. 나 빼고 단톡방 하지 마. 아니야 보질 않구만 일생을. 아, 미안해요. 너무 바쁜 척했어. 김기상 씨가 세 분에게 묻고 싶어요. 알싸한테 어울리는 여름 음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알쓴데. 물. 물이 완벽하잖아. 물. 알쓰고 너무 잘 맞잖아. 맞아. 물. 여름이고 올 물. 얼음 물이면 더 좋고. 근데 왜 칵테일 중에서도 좀 안 이렇게 알코올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있죠. 그렇죠. 뭐 무알코올 칵테일도 있는데 너무 세지는 않지만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거는 모히토 아닐까? 모히토. 아, 그래. 노날콜 모히토도 있으니까. 맞아. 저도 노날콜 맥주 좋아해요. 똑같아 맥주랑. 근데 느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목 따가운 것도 똑같고 시원한 것 똑같으니까 전 너무 좋아해요. 그 노날콜 맥주도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다가 중독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계속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중독 돼봤자 뭐 그냥 그냥 음료 마시는 그냥 거니까. 그냥 탄산 음료 마시는 거죠. 맞아요. 실제 노날콜도 많이 찾으신다 그랬고요. 저는 뭐 제 자체가 알쓰기 때문에 어제 먹은 음료 추천드릴게요. 어제 초코 쉐이크 먹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당 오르잖아요. 아 당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료 계열로 가세요. 근데 원래 그 노날콜 맥주에 칼로리도 제로고 당도 제로고 막 이런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만약에 너무 센 술을 먹는 게 조금 그렇다면 뭐 한 병 먹지 말고 뭐 한 두 스푼 정도 드시면. 근데 별로 안물 안궁인데 이렇게 알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모금만 마셔도 확 올라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작작 먹어라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애초에. 근데 그 노날콜 맥주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해? 칼로리 제로고 당 제로는 뭐해? 안주를 거의 뭐. 맞아요. 찌개에다가 뭐 닭발도. 맞아요. 장난 아니야. 감자칩 한 통 다 먹고 막.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 그 매일 일 끝나고 맥주 두 캔씩 편의점에서 먹고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와, 그거 엄청 세다 세다 이랬는데 그 느낌을 알겠어. 그 일 끝나고 그냥 캬 마시는 거야. 오 마이 갓. 시원해. 제가 진짜 무알콜 맥주한테 너무 감사한 게 2년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2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여름이었어. 7, 8월. 제일 더울 때였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저기 그 네덜란드 맥주 있잖아요. H4 거기서 일해가지고 그 무알콜 맥주를 보내줬어요. 맞아. 거기도 있어. 그래서 그 2주 동안 매일 두 캔씩 마시면서 격리를 보냈는데 그게 진짜 최고 행복이었어요. 최고나. 아니 근데 코로나 걸릴 때가 맥주 마시면 안 되는 건가? 아무래도 좀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제 너무 덥고 그냥 약 먹기도 하니까요. 네. 계속 물만 마시는 게 너무 질리니까 그래서 와이콜로 맥주를 시켰죠. 독일 사람스럽다.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안물안궁이지만 그냥 알려드리는 거 지금 알쓰 얘기가 나서 저는 정말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 확 변하고 막 심장이 뛰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날콜이라도 약간 그 회사마다 살짝 알코올이 들어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먹을 때는. 아, 왜 반응이 살짝 올 때가 있어? 진짜요? 아 근데 실제로 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이다 마시고 취하신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꼭 알코올 아니어도 뭔가 약간 몸에 있는 성분이나 뭐 그런 것들 뭔가 반응이 없나 봐요. 그렇구나. 하여튼 오늘은 이 시원한 여름 음료 너무 찾게 되는 그런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하나 사오 오하나 사오님. 약과의 진심인 다니엘. 오 정말. 느끼함 과다복용 크리스티안. 여행 에피소드 최다 보유자 이승국. 세 분과 떠나는 여행 이야기 오늘도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니엘이 약과 좋아해요? 약과 좋죠. 맛있죠. 맛있죠. 내가 약과를 후기가 좋아서 시켜봤는데 어머 약과가 요만해. 미니 약과죠. 원래 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거 싹 갖다 드릴게요. 다니엘. 원래 좀 아마 그분이 그거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창덕궁 그 저기 그 궁중 약방 약식 그 다과 체험 그거 보러 갔는데 맞아. 아
그거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거기 다시가 알죠. 다시. 그러니까 네. 이제 소나무 송아가루를 맞아요.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맞아요. 맛은 그렇게 없어도 참 너무 신비롭잖아요. 맞아요. 그 가루로 소나무 가루 이렇게 해서 거기다 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판에다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고 귀하고 거기 약과도 있겠구나. 맞아요. 약과 제가 이렇게 샀는 후기가 좋아서 샀는데 요만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 먹어요. 다음 주에 다 갖다 드릴게요. 좋아요. 이게 기다릴게요. 너무 미니라서 너무 양껏 먹으려면은 한 열 봉을 한 번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 최근에 먹었는데 저도 이게 먹는 맛있는데 맛있는데 너무 조금해. 맞아요. 약간 약 먹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행 갈래. 자 첫 번째 사연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장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사랑의 힘. 저는 그 힘으로 코로나로 힘든 2021년 연차까지 반납하고 열일해서 LA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탄이들 BTS 보려고요. BTS의 LA 콘서트가 열린 곳은 소파이 스타디움인데요. 여기는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무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래요. 내가 여길 갔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LA에 온 것도 처음, 콘서트 가는 것도 처음인 저는 너무 설렌 상태로 공연장에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아미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데이터가 안 터질 정도였어요. 참고로 제 자리는 5층이었는데 아니 거기서 BTS가 보이긴 보여?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서 깜짝 놀랐고 입장하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해서 와 소리밖에 안 납니다. 멤버들과 무대는 말할 것 없이 멋졌죠. 온 불타오르네 쩔어까지. 아직도 그 오프닝 무대가 잊혀지질 않아요. 살면서 눈물과 소름이 동시에 터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 아미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우는 거예요. 서로 휴지 챙겨주다가 친해져서 다음날 같이 피맥도 하고 최근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냈는데요. 올해 제가 있는 제주도로 여행을 온다고 해서 제가 가이드 해주기로 했습니다. 휴가는 핑계고 덕질하러 간 LA 여행이었는데 BTS 덕분에 미국 친구도 만들고 저에게 진짜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아직도 스타디움 그날의 분위기가 저를 설레게 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장은영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BTS를 보기 위해서 연차도 없이 일해서 미국 LA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야 정말 이게 팬심 사람 없이는 와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 말이에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일단 콘서트 자체가 막 그 아, 평소에 못 느끼는 거라기 때문에 거기 가자마자 약간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끝나고 그거 안 하잖아요. 목소리도 갔어요. 목소리도 없고 몸이 다 풀린 느낌. 약간 헬스장에서 한 2시간 운동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감정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몇만 명이 같이 그걸 즐기는 거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공통점이 진짜. 있잖아요. 다들 그 사람 보러 갔나요? 맞아요. 그 공통점이 있어서. 기쁠 때 그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그 서재팬 서울 그 재즈 페스티벌에서 미카 왔을 때 그때도 너무 재밌게 놀면서도 진짜 눈물 흘리는 적도 있었고 전 이렇게 독일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을 그 강과 가까이 지었다라고 하면은 눈물 많은 사람인데 저는 거기 속해요. 그래서 전 옛날에 심지어 한국 결혼식 갔다가 거기 그냥 이제 알바로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연주하는 거 보고 눈물 흘리는 적도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 연주를 보고서도 근데 연주 듣고 식 중도 아니고 그냥 로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런 것도 지금 눈물 흘렸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마이클 잭슨 콘서트죠. 옛날에 독일에서 마이클 잭슨 봤어요? 저는 10살 때 너무 부럽다. 마이클 너무 부럽다. 잭슨 보러 가는데 진짜 Man in the Mirror라든지 Smooth Criminal이라든지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였어요. 너무 부럽다. 진짜요. 저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콘서트나 행사 참여 목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많죠 요즘은. 작년에 디즈니를 가긴 했지만 제 생애 첫 공연 때문에 해외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마이클 잭슨 공연이었어요. 그가 투어를 대체 전 너무 어려서 혼자 여행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대학생 때 좀 공백기를 갔던 마이클 잭슨이 2009년인가에 컴백을 갑자기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O2 아레나라는 곳에서 이제 몇십 회 공연을 할 거다.
해서 여름에 할 거니까 뭐 예매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인 나로서 해외여행을 크게 한번 해야 된다면 난 이거다. 전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해서 삶에 이거는 가야 된다 하고 있었는데 예매를 했다고 조금 지나던 예.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마이클 잭슨 때문에 이제 여행 가신 분도 받고 마돈나 공연 갔는데 어떤 PD도 받고 그 이 어떤 콘서트나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은 너무 더 좋죠. 뭔가 더 좀 스트레일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입체적으로. 아, 그래. 저 옛날에 멕시코에서 그 두 가지 정말 대단한 멕시코 가수가 그룹 밴드를 같이 콘서트 콜라보하는 무대를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저도 그때 여행을 갔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마지막에 그 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 빰빰 빰빰 길게 잡고 그때는 마이크를 잡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다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 종교 상관 없고 인종 상관 없고 다 같이 소리 한번 지를 거요 하나 둘 셋 아 무슨 와 진짜 무슨 이상한 사이비처럼 와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눈물 나 그런 공연 가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콘서트 공연 뭐 관람도 그렇지만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가면 진짜 전 알베르토 형이 되게 안타까운 얘기 들려줬는데 자기 원래 레터 칠리 페퍼스 보러 맨 처음에 스코틀랜드 여행까지 다 계획했고 표를 다 샀는데 갔더니 그날 그 드러머가 아마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공연이 취소됐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냥 에든버그 조금 보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마 올해 3월이었나 4월인가 또 레터 칠리 페퍼스가 일본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그때도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정 때문에 안 되는데 또 하필 그때는 그 알베 형 아들 레오가 그 아마 뭐 그 유치원 졸업식이었나 뭐 초등학교 입학식이어가지고 또 걸려서 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거 너무 안타까워. 3세번이라고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레드 호칠리 페퍼스는 알베르트 그냥 악연일 수도 있어요. 만날 운명이 아닐 수도 있는 하늘이 막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민정 씨가 저는 찬토빼기 이찬원 씨 팬이고 친구는 장민호 씨 팬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콘서트 다 따라다녔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전주까지. 근데 콘서트 끝나고 보니까 저희 둘 다 살이 3kg로 쪄 있었어요. 갈 때마다 지역 맛집 투어 한다고 하루에 세 끼를 꼬박 챙겨 먹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기쁨이네. 그럼요. 기쁨.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그냥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하는 공연 보러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한 김에 맛있는 거 먹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여행은 원래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완벽한 기쁨인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거는 정말 누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진짜. 뭐, 예, 그렇죠. 보고 싶은 공연은 다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관람하는 경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입체적으로 더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추은주님이 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보러 휴가 쓰고 캐나다 갔다 왔어요. 우와. 이유는 퀸 연합 보러요. 응원에 보답하듯 금메달 따준 연느님. 진짜 살면서 그런 짜릿함 느낀 거 처음이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감동이다. 우리가 보러 가서 막 아쉽게 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이겨주면 1등을 해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면은 세레머니 때 그 애국가 나오잖아요. 예, 애국가 나와요. 예, 그러면 눈물 나지. 눈물 나지. 그리고 이 밴쿠버 올림픽의 김연아 선수는 여왕이었거든요.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두를 맞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와. 와 대단한 여행 가셨네. 오늘 뭐 진짜 위인들의 얘기가. 자 그럼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듣고 4부에서 여행 이야기 계속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4부에서 봬요. 들으시고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하는 누나 아
파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이승구,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예, 세 분들이 네. 손도 흔들어주시고요. 예, 네. 키스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 또 보이는 라디오보다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야 또 감동받아서. 아까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승욱 씨 혼자 잔디밭 같다고 그러시는데 야, 정말 네. 너무 튀는 색깔이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 여우님이 승국님 네? 마이클 잭슨은 못 창해주세요. 왜요? 왜요? 아 제가 맨날 따라 부르던 그게 있었는데 예. 그 그라데이션 모창 있어요. 방금 나왔던 그 맨인더 미러인데 예. 잠깐 이 포인트를 그냥 부탁드릴게요. 아, 좀 리버브 좀 넣어드려요. 어 리버브 됐나요? 네. 가봅시다. 자, 이 흐름이 있어요. 아아 아.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Oh, yeah.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Oh. And no message could have been any clearer. It's a fucking big fuck. The big change. 너무 좋은데? 욕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우리 승국 씨 재간둥이네. 마이클 잭슨 사랑합니다. 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진짜. 상콤함을 아, 너무 넘어서 아주 귀여워. 아 너무 레스타일이었어. 아, 아, 네. 어 우리 크리스탄 안 돼요? 아 저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다니엘 안 돼요? 패스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의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re not alone. 아, 어, 누나 어디 뭐 감기 걸리셨어? I love you. 저 8886님이 화정 누나 예 저 성... 이거 안 돼요? 사투리 안 돼요? 아, 오, 아, 아 시, 사투리구나. 아, 네, 자 해봐요. 아. 화정 누나 예. 죄송한데 알스가 뭐라요? 아이고. 제가 모르는 신조어인가 예. 맞아 예. 제가 죄송해 예. 사실 알스가 알코올 쓰레기의 줄임말로 이제 술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래요. 제가 그냥 알스 알스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뭐 알스가 뭐야? 그럴 수 사실 있겠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 진짜 감동 그 자체야. 뭐 이런 데 다 잡채라고 하잖아. 맞아요. 아, 이게 또 시든데 그게 다 잡채라고 한다고요. 맞아, 장난스럽게 발음 예, 비슷하니까 예. 그 잡채, 예. 그 잡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막 명곡도 띵곡이라고 그러고. 맞아, 네. 어 진짜요? 예, 몰랐어요. 아, 예. 처음 들어봤어. 띵곡이라고 쓰면은 글자가 명곡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다른 뜻인 줄 알았네. 그 잡채. 맞아요. 제가 이제 더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복래 씨가 사연 듣다 보니까 저도 미국 메이저리그나 NBA 한 게임 보러 여행 갔다 와야겠어요.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농구는 그 재밌잖아요.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슛 슉.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재밌을 거예요, 진짜. 와 이런 걸 보러 여행을 떠나는 건 정말 출발 때부터 뭐 룰루랄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또 다른 거지만 같은 결이 이제 팬들 보러 막 일본에서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 오시고 막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여정이 너무 즐겁거든. 맞아요. 그 배우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뭐 스케줄 알고 그거 하고 막 너무 예. 그럼요. 꿈만 같네요, 진짜. 요즘은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뭐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가수들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막 너무 활력이 느껴지고 너무 젊어지시고 막 이런데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박은식 씨가 저는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보러 가서네요. 우와, 이걸 다니엘이 읽었다. 어떻게, 아이고. 이거 다니엘이 읽었다. 이거 끝까지 아이고. 읽어야 되나요? 네. 네. 제가 네. 이거 완성해드릴까요? 아, 네, 부탁할게요. 네. 저는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보러 갔었어요. 골키퍼 노이어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해서 에이. 손흥민 선수가 질주하고 쐐기골을 넣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에이. 옆 사람들 다 끌어안고 난리였죠. 다니엘 미안해요. 아이고. 아, 그 골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와, 근데 너무 멋지네. 퇴직금으로 러시아 월드컵. 대박이다. 이게 로망이다. 퇴직금으로 그렇지. 이걸 하셨다는 예. 게.
어떻게 단일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좋으면 박은식님 그런 은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진짜 아, 정말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촬영 가 있었고 카메라 감독들이 제가 막 소감 인터뷰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국이 막 1대0 놓고 2대0 놓고 감독들이 예. 그 백지다가 단일아 미안해 1대0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예.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무슨 엄청 진지한 역사 다큐 찍고 있는데 예. 막 뒤에서 막 엄청 막 놀리시면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네. 이겨서 멕시코도 16강 올라갔잖아요. 아 맞다. 멕시코 예. 못 이겨서 그때 박은식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예. 맞네 맞네 자. 맞아요 맞아요 그때 기억납니다. 예. 아, 근데 멕시코가 그때... 조금 아슬아슬해서 우리가 독일을 이겨야 기적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이겨준 덕에 올라갔는데 뭘 이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걱정이 됐었어요. 여유 많이 부렸나 봐요. 16강 우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예. 이 자리에서 저 기억나요. 그때 네. 첫 번째인가 예선 첫 경기가 독일 멕시코 전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길에 제가 영상 하나 이제 인별그램에 올렸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 뭐 멕시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뭐 멕시코 많이 외쳐 주시고 멕시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왜냐면은 독일은 응원이 필요 없거든요. 아, 이렇게 올렸는데 맞아 맞아. 멕시코 1대0 이겼어요. 맞아, 그래서 막 아 크리스티안 생각나. 그날 좋겠다. 그 영상 보고 바로 차단했어요. 차단해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맞아요. 다시 맞발 하는 건데. 김현서 씨가 저도 BTS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간 신발이 벗겨져서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아. 근데 미국 천년이 제 신발을 찾아주셔서 그분과 이메일을 나누다가 너무 잘 통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신데렐라 아니에요? 야 이거 의미가 있다. 와. 그리고 신발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 당장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꼭 찾아야 돼요. 네.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줬잖아. 진짜 신데렐라가 되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자, 두 번째 사연은 다니엘 소개해 주세요. 네. 이승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돈 없이 여행 가라고 하면 당연히 안 간다고 하겠죠? 근데 라떼는 말이죠. 무전여행이 낭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있었죠. 20살 대학교 동기 친구와 여름 이맘때 배낭 가방 하나 메고 빈털러리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출발지는 제 고향 전북 장수. 첫 번째 목적지는 진안이었고요. 걷다가 힘들면 히치하이킹해서 얻어 타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서더라고요. 뭐요? 왜 그러고 서 있는 게요? 아, 저희가 지금 무전여행 중인데 혹시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참. 아, 사서 고생하네. 어서 타. 감사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을 만났어요. 시집 못 간 딸이 두 명이라며 맞서 보자던 택시 기사님, 천안에서 주유소 하는 아저씨, 서울에서 영업사원 하는 형님까지, 심지어 불쌍하다고 밥 사주고 용돈까지 주신 분들도 있으셨죠. 그리고 잠은 대충 정자나 공터에서 작은 텐트 하나 쳐서 자는데요. 완주에 도착했을 때였나? 한 할머니가 저희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꼬리 그게 뭐냐. 아이고 아이고 와서 밥이나 퍼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 밥을 도와드리고 새참까지 얻어먹고 남진 모래도 불러드리고 용돈까지도 받았는데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 그런 순간 약해지더라고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둘 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3일 만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여행인데 그때 아니면 또 언제 해봤을까 싶어요. 지금은 무전여행 갔다 오면 돈 준다고 해도 절대 못 갑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승호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뭐 두 분은 아실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무전여행 뭐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통과의례 좀 로망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리고 아, 로망. 좀 그래야 어른이 된다 아니면 또 정말 젊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된다 해봐야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부러 좀 고생스럽게 예, 예. 하는 거죠. 독일이나 뭐 아, 네 많이 있었어요. 독일은 80년 90년대 엄청 로망이었고요. 저도 어릴 때는 항상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그런 히치하이킹 독일에서도 페 안할타 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 한참 유행이었는데 너무 범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치, 이제 요즘은. 하지 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세상이 좀 좋았던 거야. 요즘 이런 거 거의 못하죠. 무섭고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밥을 먹여주시는 할머니도 있었고 그래 그러면 저거 이거 좀 정리해 뭐 이러면 막 하고 그랬었죠. 네. 무전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많이들 공감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이런 또 이웃이 있고 어른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가 이제 좀 서로 그냥 무서우니까. 그 백패커는 그거 나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저도 아는 독일 형이 있는데 그 형은 90년대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디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배 타고 어떤 섬 들어가면 거기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메뉴판은 딱히 없고 딱 앉으면 그 이모가 오셔서 아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 좀만 기다려 해서 그냥 알아서 식사도 해주시고 막 그런 그야말로 이모 카세의 원조네. 그렇죠. 그냥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본인도 약간 그 시절 많이 그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두 번 다시는 못할 거지만 진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아 좋았어 뭐 진짜 그때 아니면 언제 해봐 와 근데 정말 왜 그 시기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런 많은 맞아요. 그 친구들 제 주변의 친구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르헨티나 먼저 가요. 그리고 버스 타고 뭐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멕시코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라 그렇게 걸쳐서 하면 그 스페인어 가 되면 모든 나라 다 즐길 수 있지. 그런 여행들을 많이 선호하는 돈 없이? 아니 그 돈은 그냥 작은 돈 그냥 작은 똑같이 돈.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은 선호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은 돈 하나도 없이 떠난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로망 늘 있는데 옛날에도 그 가까운 독일 친구랑 같이 마요르카라는 그 스페인 섬 가서 원래 그런 거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갑자기 렌트카 하자며 뭐 호텔 갑자기 숙소를 잡고 그래서 올해도 럭셔리한 여행 갔다 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 자전거 여행하면서 되게 할 수 있을 것 정말 같아요. 약간 저렴한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해요. 인국 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국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국 씨 대답 못하니까 승국 씨가 먼저 대답할게요. 아니, 저도 다니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갔다 오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전 여행은 약간 이 개념이 다른 게 정말 돈이 없이 가는 거예요. 진짜 완전 그래서 없이. 밥 먹는 것도 부탁해서 저 무전 여행 중인데 밥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매번 돈 없이 그치. 하는 거라서 지금 그거를 솔직히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에너지가 있을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약간 내 스스로 나 누군지 약간 그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 돌아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비슷한 이유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to discover myself. 난 누군지. 그러면 뭐 여행에서 느껴봤던 따뜻한 정 아니면 한국에서 느껴봤던 따뜻한 정 뭐 베스트 하나씩만. 저 옛날에 근데 어디지? 그 한국 많이 내려가서 거의 목포 가는 그 쪽인데 거기서 한 마을에서 김치를 그냥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할머니 어떻게? 집들 가서 저 혹시 김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항아리 큰 걸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때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촬영 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리고 막 반찬까지 먹도 해주시고 막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외국 사람이라도 크리스티안은 좀 이렇게 러블리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친화력도 재밌고 있고. 친화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래도... 프로그램을 꼈으니까 더 자신만만하지.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저쪽에 카메라 있으면 그래도 혹시 김치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프로그램 다 좋은데 김치가 없네. 김치. 다니엘은요? 저는 딱 순간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청상도 갔을 때 완도에서 배 타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청상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이모님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하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그분이 거기 직접 닭을 키우셔서 그 달걀로 그 에크타트를 만들어주세요. 아침에
근데 정말 그 섬에 지금 거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아침에 그냥 물론 또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할머님이 에그타르트를 만드세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막 엄청 연세 많으신 것도 아니고 에그타르트 만드는 와 아침에 그 청상도 받아보면서 그 에그타르트 먹은 그 순간이 잊혀지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전 관련된 그 추억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처음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밖에 그 버스를 기다렸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는데 막 흠뻑 젖어가는데 어떤 대학생 커플이 사실 둘이 있으니까 굳이 안 껴줘도 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한 10분 동안 셋이서 같이 그 우산을 사실 독일에선 그런 건 못 봐요. 근데 그 대학생 커플이 아니 둘이도 알콩달콩 할 텐데 저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이다 진짜. 그치. 우리는 요즘은 진짜 완전 달라졌는데 예전 얼마 전만 해도 하여튼 비 맞은 사람은 꼭 같이 씌워주고 그랬어. 네,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 그렇죠? 예예예. 맞아. 김재덕 씨가 히치하이킹 하니까 튀르키예 배낭 여행 생각나요. 그늘 하나 없는 카피도키아 거리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대부분의 차들이 멈춰서 헤이 브로 어디가 태워줄까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So sweet. 진짜 터키는 형제 나라예요. 그거 그래. 들었었어요. 터키 사람들은 약간 그 정이 많은.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랑 좀 그런 기질이나 정서가 좀 비슷해요. 맞아요. 이태리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그쵸. 사람이랑 비슷하게 정 많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해외 나갔는데 이런 걸 예기치 못하게 경험하면은 정말 기분 좋게 남죠. 인상이.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냥 그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이고. 맞아요. 외국인이어서 더 잘 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멕시코 있어요. 사람들도 외국인 보잖아요. 만약에 누나 멕시코잖아. 막 일로 오라고 막 초대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막 그럴 거라. 맞아요. 네. 좋다. 우투선 씨가 저도 20대 시절 5만 원만 들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버스 타고 9박 10일 동안 무전 여행을 했는데요. 네. 민박집 어르신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서 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틈틈이 강원도 여행을 다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젊고 겁도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9박 10일 대박이다. 이분은 능력 있는 거다. 그래서 친화력도 있고 뭐 빨리빨리 눈치도 있고 막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 능력이 되신 거네. 능력이 대단하시다. 자 광고 듣고요. 허문경씨가 시골 인심 최고죠. 저도 5년 전에 구례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했다가 지금까지도 매해 김치를 한 박스씩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내가 말했잖아 김치. 어머, 김치. 아 이게 있네. 있어. 김치. 야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는데 매일 보내줘. 대박. 이거 너무 감사하죠. 난 더 맛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더 해야죠. 맞아. 진짜 제가 최고다. 네, 진짜 오늘 우리 여행 갈래는 막 BTS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굴의 김치까지. 네. 네. 아 정말 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네. 우리가 어떤 이런 감정을 쫓아서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기분 좋은. 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여행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맛집 순례도 좋고, 맞아요. 뭐 하프 순례도 좋고. 자, 아이고 이 노래가 왜 나왔죠? 예, 이 노래 알아요? 다니엘하고 크리스탄 조용남의 화개장터. 오~ 다음에 이거 불러봐. 너무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자, 다니엘 이승구 크리스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피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